54분. 저는 지금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. 가나. 손. 저희 집 까나입니다. 우리 깜찍이. 힘드니? 먹어라. 내고 행복하네. 눈이 왔다. 오늘은 좀 춥네요. 가나의 엉덩이. 따단. 이젠 오늘 저녁에 서울로 갑니다. 마지막 아니지만 가나와 헤어지기 전 이번 휴가의 마지막 산책. 집에 갈까? 어, 눈 밟아 가나. 아이고 발 시려. 저 오늘 날씨가 너무 춥습니다. 가나랑 산책 중. 아니야 가나 일로와. 원래 강아지는 산책시킬 때 냄새를 맡는 게 스트레스가 해소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최대한 냄새를 많이 맡게 하고. 아우 가나가 핥았나봐요 여기. 해소할 수 있게 향을 많이 맡게 하고 있어요 냄새를. 절대 가나가 절 놀아주는 게 아닙니다. 더비분들, 제가 가나를 놀아주는 거예요. 가나가 얼마나 찡찡대는 줄 아세요? 안 놀아주면? 절대 안 돼. 가나 여기는 위험해. 절대 가나가 절 놀아주는 게 아닙니다. 가나가 놀아달라고 해서 제가 놀아주는 거예요. 오케이? 아무튼 굉장히 춥습니다. 가나야 집 갈까? 가나 들어오지 않습니다. 발 닿기 전까지. 가나랑 산책을 끝냈습니다. 손실. 안녕. 그래서 이제 좀 있으면 휴가가 끝입니다. 가나야 형아 갈게. 이제 형 가. 형 간다고. 가지마. 가나가 저를 버렸어. 가나가 날 버렸어. 날 버렸습니다. 이젠 휴가 끝났습니다. 잘가 휴가야. 안녕. 이제 더비분들 기대하세요. 저희 도보지의 새로운 모습을. 알겠죠? 안녕. 가나 안녕. 형 간다. 잘 가. 저는 이젠 서울에 가고 있습니다. 이제 진짜 가족들이 역까지 데려다 주고
마지막까지 인사하고 이젠 진짜 서울로 갑니다. 여기 청주에서 많이 안 걸려요. 서울은 이렇게 기차 타고 가는 게 어려울 줄 알았는데.